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스체즈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의 임동구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체질을 알면 아예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개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아이의 미래 또는 진로 적성을 잘 개발시켜서 그 아이가 미래에 활기차게 자기 어떤 능력 충분히 발휘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자, 새로운 세상, 자, 새로운 아이 교육 또는 진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뭐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량 생산 물질 사회였고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연결 인터넷 사회였다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지능 사회입니다. 자, 정말 세상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것이 옛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공부 못하면 인정도 못 받았어요. 전 사실 어렸을 때 제 이름으로 동네에서는 불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누구 동생이었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요, 우리 둘째 형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누구 동생이라는 거에 딱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보다 우리 큰형은 워낙 공부를 잘했고 우리 둘째 형도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보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의 인생 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자, 새로운 시대 4차 생명 시대 우리 아이 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시대라고 하죠. 현실과 가상이 인간 중심으로. 자,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인간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어떤 능력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상은 더더욱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갈 것이고 모든 것이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학습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육법과 아이들 진로 코칭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그런 거를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라고 하죠. 저 같은 전문가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새로운 단어를 다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변했는데 아쉽게도 특히 어쩌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학습 위주, 점수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창의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창의력을 평가하나요? 창의력 평가하지 않잖아요. 창의력은 중요시하는데 창의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창의력이 아닌 점수 따는 아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오늘 전달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이제 세상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다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강점 개발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길지 아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만 안다면 내가 좀 더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더 이상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이다,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재능 잘 개발해 놓으면 그 재능을 활용할 그 직업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논리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미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자,
인공지능과 비인지능력에서요. 자, 이런 멋진 말씀 하셨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예, 불도저가 밀려오는데 여전히 삽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미래학자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대식 교수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직도 국영수에 얽매여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불도저가 밀려오는데 삽질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김대식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런 멋진 말씀 해주셔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미래 교육의 핵심에서 제가 또 한 분 등장시키고 싶어요. 엘빈 토플러가 정말 이런 멋진 말을 했죠.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답니다.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가 알았어야 될 것들, 우리 부모나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이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찔러주셨어요. 사실 제가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20년을 살다 왔고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또 운 좋게 유태인들과 7년 동안 의대 석박사 논문 4편 쓰면서 제가 배운 거 꼭 어떤 그 기억하는 거, 학습하는 거, 어떤 사회 논리에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달란트라는 것이 꼭 학습과 성적과 점수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이런 이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이거 한번 너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미래 교육의 핵심이 인지능력에서 비인지능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점수가 모든 게 아니라는 것. 자, 비인지능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감 능력, 도덕성,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시민의식.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비인지능력이 중요하다, 말로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체질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또 시대의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은 돈을 벌었던 GE, 월마트, 삼성, LG, 현대 이 CEO들의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기셨어요. 소위 중국의 관상학에서 이야기하는 부자 같은 얼굴. 살짝 얼굴은 넓고 뭔가 귀는 좀 커 보이고 인상 좋아 보이고 후덕해 보이는, 자, 이런 인상들이 3차 때는 돈을 버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3차에서 4차로 넘어오니까 CEO의 월급, 얼굴, 특히 잘 나가는 그룹의 CEO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룹들이죠. 이 그룹의 CEO 얼굴을 봤더니 3차 때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세상 3차와 4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속도,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정말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디자인 감각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속도가 빠른 사람, 세상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CEO의 얼굴들을 봤을 때, 자, 3차 때 예, 여유 있고 스케일 큰 태음인 이런
CEO들이 가장 잘 나갔고요. 4차가 되니까 이렇게 감각적인 CEO들이 잘 나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CEO가 이런 체질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공에 대한 관점 달라져야 될 것이고 리더십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대는 머물러 있지 않고 빠르게 변합니다. 그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아이가 성공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이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상체질과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풀어낼 텐데요. 자, 이제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성공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슬라이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전체 성과와 노력의 비중에 대한 어떤 자료가 올라온 건데요. 자, 미 심리과학회의 학술 자료인데요. 자,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게임, 노력이 26%, 선천적 재능이 74%라고 나왔습니다. 놀라셨죠? 자, 노력이 26, 선천적 재능이 74예요. 근데 그게 음악 분야는 더 차이가 납니다. 노력 21%, 타고난 결국 선천적 재능이 79%. 스포츠는 더 커집니다. 82%가 선천적 재능이고요. 노력은 18%예요. 결국 씨름 잘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 그렇죠? 높이뛰기 잘하는 아이가 있고, 단거리를 잘 뛰는 아이가 있고, 중장거리 그리고 마라톤을 잘 뛰는 아이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하면 된다. 만 시간의 법칙. 자, 그러나 이제 이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와 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바로 이 데이터예요. 교육 분야에서 선천적 재능이 96%고요, 노력이 4%입니다. 이미 이 이슈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요. 자, 이미 통계고 과학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이제 돈을 많이 번다, 행복해진다, 이런 거 공식 성립 안 되는 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 공부라는 어떤 족쇄에 가둬놓고 있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뒤에서 밀어주셔야지 예전처럼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의대 가라 법대 가라,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자, BTS 얼마나 잘 나갑니까? 노래 하나만 잘해도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예전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지금 아이를,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애, 안 됩니다.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보다는요, 확률적으로 높은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공부 이외에 만약 그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면 그 재능을 빨리 발견해 주시는 게 저는 어머니로서 또는 선생님이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도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한양대학의 유영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보기.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별을 따라 아니면 별을 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아이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자기의 자존감 가지면서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말씀 누가 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유명하신 유영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바뀔 때 그러면 그 중심 뭐로 볼 것이냐? 유전자입니다. 자, DNA에는 우리 몸에 청사진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 분석 기술 정말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요.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인데요. 이제 유전자를 분석하면 내가 미래에 어떤 질병에 더 노출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체형을 갖게 되는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는요, 어떤 특정인만 유전자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전자 분석해서 내가 어떤 질병에 얼마큼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재능을 더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면서 그냥 서양에서 온 성격 유형, 행동 유형만으로 그 아이의 진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우리 아이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거 하면 최고 아닐까요? 그리고 못하는 거 억지로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건강, 자기개발, 진로, 자녀교육, 직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알고 가면 더 좋겠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스스로 내 인생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그거고요. 자, 그거 아이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의 인생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자, 그러면 인간의 다름, 네, 재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 사상체질학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상체질은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만든 어떻게 보면 철학서이자 의학서예요. 사상체질은요, 사람이 원래 다르다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체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행동 유형이 다르고 자 그러다 보니 발달하는 두뇌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재능도 다를 수 있다. 이제 사상체질은 질병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재능까지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몇 초 만에 스캔이 끝나죠? 보통 3초에서 5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모습이 빅데이터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의 진로 개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상체질적 데이터만 갖고 아이의 진로 적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양에서 들어온 방법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사상체질을 이용한 결국 꼴값을 활용한 진로 적성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체질은 정말 재밌어요. 체질은 부모로부터 받고요. 한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질이 다르면 외모가 달라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다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질이 다르면 생리 병영상이 다릅니다. 자, 이렇듯 체질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질은요, 체질이 다르면 정신적인 반응도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발달하는 두뇌 시스템이 다르니 재능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상체질을 응용한 아이들 진로 적성 또는 자기개발법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하면 된다 또는 만 시간의 법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유전자고 유전자도 서양적 관점의 유전자 분석과 체질적 관점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양쪽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꼴값이라는 사상체질학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재능을 잠재적 재능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체질학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체질의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TI 이런 성격 유형, 1920년대 융의 심리 유형, 행동 이런 걸 가지고 저 MBTI라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저 아이들 진로 적성 코칭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애니어그램 이런 성격 유형을 보는 건데 자, 이것 또한 인간의 다름을 평가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해요. 또한 이런 데이터들이 특히 이제 아이들 뭐 진로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체질적인 데이터도 얼마든지 이런 데이터와 같이 응용돼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행동 유형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서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방법이 좋은 방법에는 불구한 좋은 방법에는 분명한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각각의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뇌의 체질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요.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여기도 뇌 체질로 구분을 하네요.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만 선생님이 사상체질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도파민 체질, 아세티콜린 체질, 가바 체질, 세로토닌 체질 같은 이런 뇌 체질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래 균분류학자였잖아요. 저는 모든 방법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해서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자가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설문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설문지가 아닌 꼴값에 의해서 하는 이 사상체질학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체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장기의 강약에 따라 그 체질만의 독특한 것이 나온다는 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제가 체질 말씀드릴게요. 자, 체질은요 크게 네 체질이 존재합니다. 태양태음,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 소양소음,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인데요. 자, 태음과 태양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결정되고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살찌는 거, 체형 그리고 또 체형이 그렇다 보니까 하는 행동 달라지고요. 발달하는 두뇌 시스템 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체질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떤 공통적인 이론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체질과 관련된 것은 다른 유튜브를 좀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장기의 강약이 다르면서 다른 체질, 기질 특성이 존재한다 그런 것을 전제해 놓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결정되면 전혀 다른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각 체질적 특징을 제가 잠깐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인 저런 모습이에요. 다부지입니다. 재밌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리시는 분들이에요. 자, 태음인 태양인과 반대로 이분들은 남보다 적게 먹어도 살찐다고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렇게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착한 아이들, 바로 태음인이에요. 자, 그런 반면 또한 소양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소양인인데 1타입, 2타입에 따라 체격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이게 체질이요. 이재마 선생님 시대 때에는 4체질이었는데요. 한 130년 내려오다 보니까 각각의 체질을 1타입, 2타입으로 구분해야겠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한번 이 소양인 한번 보실까요? 자, 1타입, 2타입. 자, 둘 중에서 어느 체질에서 씨름 선수가 나올까요? 당연히 2타입이겠죠. 이렇듯 1타입과 2타입이 워낙 저렇게 다른 체형적인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아이들의 진로 적성, 자기 개발을 말할 때는요, 이 체질 이런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체질을 1타입과 2타입으로 구분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양인 1타입들은 딱 조체형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모든 체질에서 1타입 아이들은요, 프로선수가 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2타입 아이들은 어떤 운동선수가 되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소양인 1타입, 태음인 1타입, 소음인 1타입들은 운동선수가 됐을 때 아주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체형이 좀 작고요, 뿐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 진로적성 코칭하거나 자기개발을 원하시는 분들과 상담할 때는 이렇게 1타입, 2타입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적 어떤 기준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1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두뇌 발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체형과 그런 장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몸이 만들어지고 성격 유형이 만들어지면 두뇌 발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소양인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태양인은 독창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태음인은 융합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가고요. 소음인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두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소양인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소음인 중에 어떤 체질에서 더 의사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이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일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두뇌를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에 따라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답은 나왔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소음인에서 의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술이라는 게, 의사라는 직업이 창의성이 너무 발달하면 이건 물론 필요는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만약에 창의성을 갖고 의술을 펼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이렇듯 그 사람의 체질을 알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질과 직업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중에서 특히 육상 경기 중에 단거리가 있고요, 중장거리가 있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100m, 200m 뛰는 사람의 체형과 중장거리 뛰는 사람의 체형과 마라톤에 뛰는 사람의 체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단거리는 근육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중장거리는 중간. 결국 마라톤은 네. 근육 크고 키가 큰 사람은 마라톤에서 우승할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물리학적으로도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질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서도 결코 아깝지 않다. 이거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라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체질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아이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려면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음식을 공급해줘야 그 아이가 더 몸, 마음 안정되고 자기의 재능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건강 아닐까요? 근데 이 건강해지는 법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쯤 부모님이라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좋았다고 억지로 내 아이 먹기 싫다는데 먹이지 마세요. 이거 굉장한 큰 실수고요. 특히 어머니들 요새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옆집 아이가 어땠더라 너무 정보가 좋아요. 옆집 아이가 먹어서 몸 좋아졌다 이거와 우리 집 아이가 그걸 먹었을 때 똑같이 아이가 몸이 좋아진다는 상상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알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원래 인간이 타고난 장기의 강약이 달라서 체질적으로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